네,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한 궁금한 점들 또 시장에 관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양시장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코스피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아쉽게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네. 자,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 연이틀 양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관 외국인들이 연이틀 양 매도세 때문에 최근에 기술적 반등의 그 탄력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로는 오늘 종가 동시호가 때 외국인들이 비차익 방향성과 관련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좀 올려놓은 그런 측면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방향성도 이틀간 조금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 방향성도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이진 않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도 그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소외 대형주 중심으로 좀 주가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거래소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인데요. 상승 소외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IT 대형주는 조금 약세였습니다. 최근 오늘 미국 기술주 마감 동향이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IT 대형주 흐름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유한양행의 주가 급등에 따른 휴유증이 좀 우려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도 약간 좀 약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최근에 좀 성장성 대비해가지고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측면이 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자연적인 또 기술적인 조정도 최근에 오늘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국면 속에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기조 속에 일시적인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달러와의 하락이, 오늘은 달러화가 소폭 약세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마감했지만, 달러화의 추세적인 하락을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하자.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뭐 금융시장 분위기가,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해의 중간선거 때는 중간선거 후에 상승하는 그런 경험 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중간선거 이후에 미증시는 뭐 상승할 것으로 대체로 그런 시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보다는 중국 증시 동향에 좀 더 연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중국 증시 동향도 면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유망 업종으로는 원자재, 그리고 화학, 2차전지, 그리고 IT 부품주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유망 업종으로는 화학, 그리고 원자재, IT 부품, 그리고 2차전지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상관계수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의 상관계수,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공감 토크에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출연하시는 디스트리트 문호중 팀장님께서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네, 자, 기관이 조금 더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조금 높다는 말씀을, 지수나 뭐 종목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조금, 네,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네,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기관들의 영향력이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다. 종목 수익률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뭐 시장에 이런 뭐 격언은 있죠. 방향성은 외국인에게 물어보고 종목은 기관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도 가능하면 당분간은 기관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자료는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월별 수익률의 상관계수입니다. 2016년 이후로 보면은 상관계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와 지수의 상관계수는 0.58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월별 순매수 상위 종목과 해당 종목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자, 보면 진한 파란색이 기관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외국인인데요. 하늘색 외국인보다 기관들, 진한 파란색의 기관들의 종목 순매수와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월별로, 이번 2018년 월별입니다. 월별로 보면은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사도 안 올라가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같은 비슷한 규모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 있을 때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크다. 뭐 종목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11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기관이 샀던 종목, 순매수를 했던 종목은 한번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한번 봐야겠죠. 네, 종목은 이달 초입니다. 이달 초부터 어제 마감까지 보면은 기관들이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 보면은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SK하이닉스, 뭐 LG전자, 그리고 NH투자증권, 한미약품, 금호석유, OCI 뭐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비교적 많이 산 종목은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NH투자증권,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쪽으로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어느 쪽을 좀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기관에 좀 네. 수급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제시해 주셨고요. 11월 이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는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한 양행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 양행이 호재를 보이면서 어제였죠. 유한양행이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한 이후에도 오늘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좀 매수하기 적절한지 지금 관심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8%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자, 유한양행 지금 관심주로 어떤지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후폭풍이 조금 우려가 돼요. 이게 뭐 아주 뭐 대형주입니다. 우리 거래소에서 제약업종 중에서는 시총 제일 1위 종목 아닙니까? 유한양행인데 단기적으로 어제 상한가 이후로 오늘 갭 상승 후에 아주 큰 폭의 상승 후에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부분인데, 오늘 요 유한양행뿐만이 아니고 오늘 코스닥 바이오 업종들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유한양행의 주가의 그런 후폭풍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추가적인 그런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이 조정 과정 속에 매물 소화하고 나서 또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좀 길게 보신다면은 뭐 조금 조정을 감안한 그런 보유 전략도 권해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늘 유한양행의 어제부터 급등 이유는 기술 수출 계약이 아주 신선한 호재가 이렇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의 그 예상을 해본다면, 과거 2015년 16년 경에 우리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이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이렇게 호재로 나오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과거 주가의 그 당시에 기술 수출 계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미약품 주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종목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유한양행도 보유 종목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뭐 급등 후에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 지금 관심주로 보고 계신다면 매수 타임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네. 제가 보는 적정한 가격은 자 오늘 자 시초가 부근이면은 자 23만 원 초반 정도 되겠네요. 23만 3천 원 정도. 23만 3천 원 네. 부근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온 네. 시에 네네. 그렇죠. 조정 부근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23만 5천 원 진입하면은 한번 매수권에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관심주로 보고 계신다면은 23만 5천 원 부근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지 마감 상황은 어떤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국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낙폭이 축소되는 등 0.23% 하락한 2265.9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중소판이 1.5% 하락한 5209포인트로 하락하면서 심천성분지수는 6.62% 하락한 7791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섹터 분류는 무역, 제지, 부동산 섹터가 상승한 반면에 멀림, 인테리어, 전용설비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시진핑 주석이 전일 관세 인하 발언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의 해외 지분율 개방을 발표하였지만 미국 중간선거의 불안감이 증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 양국의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중국 증시도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하였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양당 모두 중국을 경계하는 태도는 동일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그동안 진행해온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MSCI는 A주의 편입 비율을 5%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약 800억 달러의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FTSE 러셀의 A주 편입 발표와 함께 이미 언급된 뉴스지만 시장에 큰 반응을 이끌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증시에서 포착되었던 해외 자금들의 순유입 규모가 내년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일 CSIC와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상하이판 나스닥인 과학기술 창업판을 개설하고 등록제를 시범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과학기술 창업판 설립을 통해서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중소투자자들도 뮤추얼 펀드 형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난을 해소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 창업판 설립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전망 여쭤봅니다. 라고 신준영 님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죠? 하루 만에, 자, 사실 하루는 아니고요. 이틀 동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공급과잉 우려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특히 좀 삼성전기 하락세가 무서웠는데요. 자, 근데 이거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하락하면은 왜 좀 공급과잉 우려냐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하면은 어제까지 공급 부족이었는데 네. 이것도 뭐냐 어디를 뭐 어떤 말을 믿어야 하냐 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믿어야 네. 하는 건가요? 같은 증권 분석가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요 증권 분석이라는 게 사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하락과 상승에 대한 논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MLCC는 공급 부족입니다. 당분간은 좀 공급 부족으로 갈 것 같고
삼성전기가 뭐 공급 초과 우려가 또 나오면서 이게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제가 보는 삼성전기 MLCC 분야는 지금 일본의 무라타가 전장차 설비 투자, MLCC 설비 그 생산 설비를 전장차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면서 해당 원래 IT 쪽의 전기전자 쪽의 그 MLCC는 생산 캐파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장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난다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혹자는 삼성전기에 대해 가지고 좀 고평가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성장성이 너무 많이 반영되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비중 확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휴메딕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 보니까요, 자, 뭐 하루 상승하면 하루 하락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그래도 하향 추세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는 좀 그래도 하락장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휴메딕스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휴메딕스 어떻게 진단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은 10월달 급락장에서 대부분의 우리 IT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최소한 30% 이상은, 많이 빠지면 50% 이상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아주 심상치 않게 나왔는데, 이 종목 굉장히 좀 선방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성장주, 낙폭 과대주가, 성장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낙폭 과대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휴메딕스는 21 2평선 이상으로 이렇게 차트에 보시면 위에 있는 선, 녹색 선이 21선인데 그 이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5일선 혹은 11선 그 사이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이상으로 반등 나온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낙폭 과대주, 반등 소외주 순환매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비중 좀 줄여주시고 바이오 업종으로 들어간다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좀 더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전략,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보자. 어떤 종목이냐? 낙폭 과대 종목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 물어보셨습니다. 자, 특징주로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자, 10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17,800원이라고 하십니다. 보유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중국 관광객 숫자가 회복되기 시작됐다는 보고서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중간선거 이후에 미중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은, 자, 중국인 관광객 방문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라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벤자민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중간선거랑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은 상상을 하셔도 주식 투자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이 파라다이스는 미국 중간선거보다는 중국의 정책들, 여행 활성화나 외국인들, 우리 국내 내국인들, 중국인들의 내방객수, 이런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대량 거래와 함께 장도 양봉이 지금 형성돼 있죠. 저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신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지금 현재 매물 소화 과정, 순 고르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매수 보유 전략 권해드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장중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자, 간밤 빵주들의 하락, 애플마저 하락, 이러한 여파로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은데, 반도체 소재는 실적이 우상향할 것 같은데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반도체 소재에 관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반도체 주가도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 업황 둔화 우려가 너무 가시적으로 좀 짓누르면서 주가가, 반도체 완성품 업체들 주가, SK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안 좋은데, 반도체 소재주도 실적 전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뭐 수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업황 전망에 대해 가지고는 반도체나 반도체 소재나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종목별로 수급상의 메이저 수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아마 그 반도체 소재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 보유 종목이 아마 원익 머트리얼즈가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원익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종목도 SK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연관되어 가지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일전에 제가 SK하이닉스 같이, 그러니까 대형주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12개월 선행 퍼 기준으로 3배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주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3배가 무슨 뜻이냐면 시총이 48억 48조인데 1년에 16조 가량의 순이익을 내는 거예요. 세금 다 떼고. 그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주도 유망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과 마찬가지로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네.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했는데요. 계속 보유 가능한가요? 라고 패밀리 마리오 님이 질문 올려주셨어요. 자, 현대차가 실적 쇼크로 인해서 어제장에서도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가 오늘장에서 네. 거의 뭐 8%, 10%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 마감은 어떻게 됐나요? 현대위아가 8%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네요. 자, 현대차 지금 계속 보유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이 현대차 같은 이 완성차 대형주는 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워낙 주가의 하락세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는 투자 메리트는 중장기적으로 있는데, 실적이 너무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좀 잃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 급반등 나온 거는 오늘 시장의 특징이 현대차 같이 중장기 하락 후에 상승 소외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특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가격적인 자연적인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 트리거라고 하죠. 이런 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가능하면은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단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이었다. 네. 좀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보자라는 의견, 현대차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이디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가 좀 특이합니다. 방한칸소년단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한칸소년단님이 네. 올려주셨는데요. 자, 아이디스는 왜 이렇게 잘 올라가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관심 가져도 되나요? 관심주로 한번 지켜보고 싶어서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지금 아이디스가요. 차트를 보니까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잘 오르는 이슈가 있는지, 잘 오르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도 5%가량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이디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왜 이렇게 잘 올라갈까요? 자,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신 분 같으면은 아이디스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그 CCTV 보안업체죠. CCTV 보안업체인데 굉장히 수년 동안, 과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10년 가량을 최소한 5년 이상을 아주 업황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와중에서도 약간의 좀 개선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면은 아주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과거에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였죠. 근데 올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둘 다 영업이 흑자 전환을 좀 이루면서 지금 현재는 네. 그 2, 4분기까지만 나왔는데요.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흑자 전환은 이 부분에 아주 센세이션하게 굉장히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스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뭐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전부 자, 이 미국 중간선거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관망세가 좀 걷어질지 아니면은 선거 이후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중간선거 이후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미국의 중간선거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 중간 결과, 최소한 뭐 출구조사 정도는 아마 내일 저녁부터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부터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까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주가의 탄력 최소한 강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큰 폭으로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후장까지는 어느 정도 경계감 속에 기대감 이 두 개가 다 엮여져 가지고 매매 공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짧은 단기 매매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소외주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순환매에서 올라가는 그런 업종별 테마별로 그렇게 올라가는 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대형주군 중에서는 중국이 지금 오랜만에 경기 부양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꼭 봐야 될 업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아주 거대, 이대 큰 중국 시장,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해서 풍산, 포스코 이런 종목들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증권업종 그리고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화학업종들, 금호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고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업종,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뭐 아마 그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단기 매매가 필요하겠다. 관심 업종으로는 뭐 풍산, 포스코, NH투자증권,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